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했는데,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란 말은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바람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을 본 지가 있나요? 바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4분 만에 죽습니다. 4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요 사이 정화조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인부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우리가 종종 테레비에서 신문에서 접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정화조나 이러한 탱크를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는 분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산소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몰라서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고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안 보였더라도 산소도 있고 가스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다고 해서 있고 안 보이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번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원숭이 후손으로 진화되어 왔다. 모두 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이 손을 던진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숭이 멧돼손입니까? 아, 선생님이 화가 굉장히 났단 말입니다. 사람이 전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생님은 원숭이 멧돼손입니까 하니까 김은희 씨 얼굴을 붉히면서 너 수업 마치고 난 다음 사무실로 좀 찾아오너라.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가니까 선생들이 다 이 앞에서 이 선생님이 이자에 앉아 다리를 더 꼬고 뒤를 제끼 가지고 쳐다보고 야 이놈아 너 예수쟁이지? 예, 예수 믿습니다. 너 하나님 보았냐 믿게? 보았냐? 내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은 생각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생각이 있으면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야 이놈아 생각을 어떻게 내가 내게 보여주니? 그러면 생각이 안 보인다고 해서 선생님 생각 없습니까? 선생님 당황하시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원숭이 멧돼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위대한 신학자여 성자였던 어거스틴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요만한 신상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이 은의 신상을 믿고 이 은의 신상을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내가 효험을 많이 봤다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안 보이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은의 신상이 보이는데 왜 당신은 안 보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지만은 당신이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인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당신은 왜 안 보이냐면 당신은 하나님 보는 눈이 없다. 왜? 영이 죽었으니까 눈이 없지 않아요. 오늘날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고 서고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공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시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임재하여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먼 하늘 끝, 저 별세계 저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도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간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이 다 차있고 영원한 시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끝없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 하심으로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그 아들인 이삭 때도 하나님이고 그 손자 야곱 때도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영어로서는 분명하게 현재와 과거가 다르죠. 내가 과거는 같으면 I was고 내가 현재 같으면 I am이고 내가 미래 같으면 I will be와 I shall be라고 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언제나 현재입니다. I a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소원했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때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기 전에 벌써 나는 현재 I am 나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보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심적인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데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구나. 하나님의 거울은 바로 창조된 인간인 거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속에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귀중하죠.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인간 속에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미인이다, 미인이 아니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 속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뭐 나셨다고 하니까 나 예수님도 하나님이 피조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 계셔야 피조물이 생겨나지요.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자식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은 순서적으로 볼 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태양과 빛과 열은 언제나 동시에 생겼지 태양 생기고 난 다음에 빛이 생기고 그 다음 빛이 생기고 난 다음 열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모체지만은 태양이 있다! 그럴 때 순식간에 동시에 빛이 있고 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태양이 아니죠. 태양과 빛이 있는데 열이 없으면 그건 태양이 아니죠. 태양은 있음과 동시에 순식간에 똑같이 빛과 열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동시에 빛도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빛과 열은 동시에 있고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없어지면 동시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예수님은 빛과 같고 성령님은 열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동시에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보혜사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셔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방 안에 여러분 빛을 꺼버리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빛이 있으면 방 안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자연적으로 따뜻한 열이 생깁니다. 빛이 있으면 열이 생기지 않아요. 그 열은 성령의 따뜻한 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양의 본체와 빛과 열과 같아서 동시에 계시고 그리고 삼이지만 일체고 일체지만 삼인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도 보면 태양의 본체와 빛과 열이 있어 삼위일체입니다. 태양 속에 빛과 열이 있고 틈으로 빛이 쫙 들어오면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보입니다. 빛 속에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따뜻한 열을 비추러 가면 그 속에 빛이 있고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셔서 도저히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이면서도 일체고 일체이면서도 또 떠내보면 삼위고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면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위가 계시고 세 위가 있는가 하면 또 보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성령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일체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거 사탄의 계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당 간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봤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인데 그 길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길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수작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 예수님의 지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이 그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다 주님이 지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어라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고 각종 열매 맺는 풀이 나타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공중의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들이 어종이 놀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빚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시고 실천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쓰기 전에는 구약성경에는 야훼의 사자는 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고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건 전부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야훼 아버지, 야훼 예수님, 야훼 성령님, 삼위일체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다 만들어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만물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 보이지 않은 것은 공기도 보이지 않지 않아요. 시간도 보이지 않지 않아요. 이 공간도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도 보이지 않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주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 지었어요. 우리 영혼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여태까지 저와 함께 교회 예배를 받지만 조용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깍대기만 봤지 알맹이는 속에 숨어 있어요. 조용기라는 본 인격은 조용기라는 이 육체를 옷 입고 있으니까 조용기 천막만 봤지 조용기는 아직 못 본 것입니다. 조용기 알맹이는 언제 보느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알맹이를 볼 것이요. 나도 여러분 깍대기만 보았지 알맹이는 못 봤어요. 여기 전부 다 깍대기만 앉아있어요. 알맹이는 깍대기 속에 숨어 있으니까 모르지요. 천당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면 참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사람도 주님이 만드셨죠. 공기도, 공간도, 천사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주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좌들, 하늘나라의 보좌, 모든 천사들의 계급, 사탄의 계급도 다 주님이 통치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 자리, 임금 자리, 수상 자리, 지사 자리, 시장 자리, 군수 자리, 이러한 모든 정사와 권세들도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는 주님이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인생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제도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 가외를 꼬아서 반역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섰지만은 실제는
만물의 주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온 천지를 회복하시면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반역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반역을 다 심판하시고 다 불같은 유황으로 던져버리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존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님이 지으셨고 당신이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시종이요 무슴이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종은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종은 주모 안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주인이 소지하라면 소지하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밥 지으라면 밥 지고 시장 갔다 오라면 시장 갔다 오고 안주인이 승인인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히 느기심을 바라나이다고 시편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해바라기처럼 권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 쾌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죠.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데 양보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남편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아내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부모를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 명령에 복종할 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 용사를 택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수만 명이 모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단은 사람 다 돌아가라니까 다 돌아가고 한 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만 명을 또 선택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엎드려가지고서 엉덩이를 꽃이 들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꿀안지가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300명만 꿀 앉아서 개처럼 물을 핥았어.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을 보내고 개처럼 핥는 사람만 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개처럼 핥는 사람은 기드온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개처럼 핥습니다. 그러니까 그 엎드리지 않아요. 물을 떠서 일부러 핥으면서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드온을 바라보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린 사람은 에야 모르겠다. 명령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내가 뭐냐 내 구복부터 먼저 채우자. 엉덩이를 꼬치 들고 물을 머리에 박고서 그냥 머리를 물에 박고 마신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용할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밥도 먹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빨래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요리도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잠시 중지해놓고 요리만 바라보고 빨래만 바라보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 낙제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물을 지으신 주님, 만물을 당신을 위해서 지으신 주님. 그러므로 말할 필요 없이 만물의 어땠으신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야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